나 풍우 소녀 홍이. 내가 무림의 주인이다. 아뷰. 나 태권 소년 권이. 무림의 주인 자리를 쉽게 내놓지 않을 테다. 이요. 그럼 어쩔 수 없지. 간다. 아뷰. 이요. 아뷰. 아니야 아니야, 진짜 피가 아니야. 우린 지금 VR 게임 중이라고. 봐, 피 안 나지? 아, 다행이다. 난 내 머리처럼 빨간색은 좋아하지만 붉은 피를 보면 소름이 돋는다고. 지구인의 피는 실제로 붉은색도 아닌데. 무슨 소리야? 그럼 피가 무슨 색이라는 거니? 공기가 없는 곳에서 보면 약간 노란 빛을 띠고 있지. 말도 안 돼. 그럼 왜 우리 눈에는 붉게 보이는 건데? 적혈구라고 들어봤지? 응, 피에 있는 성분이잖아. 피가 붉게 보이는 것은 이 적혈구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이야. 헤모글로빈은 적혈구가 온몸으로 산소를 운반하는데 꼭 필요하거든. 그런데 헤모글로빈에는 철 성분이 들어있어 산소를 만나면 붉게 변해서 우리 눈에 피가 붉게 보이는 거야. 아,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많은 일을 하네. 헤모글로빈은 배설물의 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. 아, 오줌 똥말이니? 그래, 할 일을 다한 적혈구는 간에서 분해되어 오줌 똥에 섞여 나오는데, 이때 분해된 헤모글로빈 때문에 오줌과 똥은 누런 빛이 되는 거야. 어? 다른 동물들도 다 피가 붉은색인가? 아니야, 오징어랑 새우를 손질할 때 보면 피가 푸른색이라고. 우와, 진짜? 가축류나 적추동물은 모두 철을 포함한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가 붉은색이지만, 오징어, 문어와 같은 연체동물이나 새우, 가재와 같은 갑각류, 그리고 곤충류는 피가 푸른색이지. 그럼 이 동물들은 왜 피가 푸른색인 거니? 헤모글로빈 대신 헤모시아닌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, 구리 성분이 있어서 산소와 만나면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야. 아, 동물마다 피 색깔이 다르다니 신기하네. 뭐야?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건데? 뚜루뚜루, 내 피는?